아주 전형적인 주책이에요, 아시겠죠? 이재숙 씨는 예, 예. 아주 그냥 예. 그 저 부부는 큰일입니다. 남편은 분수고 아주 골치 아픈 부부예요. 예. 마누라는 주책이고 예. 저런 게 뉴스타트 부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쑥 없어도 주책이라도 분수라도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있어요. 예. 이 세상 분수, 이 세상 주책들은 잡신이 들은 분수고 잡신이 든 주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주책은 좀 글자가 다릅니다.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주책이라고 해요.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신 든 거 여러분 봤죠? 저런 걸 정신 들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생각이 참 깊어요. 예. 정신 없어, 애들이 요새. 정신 없어. 이 정신이 와서 생명파가 와서 항상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듣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럴 때 이제 암 걸린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 되는 거예요. 대박. 저럴 때 정신만 들면 대박 났어. 그래서 저는 우진이 볼 때마다 쟤는 대박 났어. 여러분, 암 걸린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 엄마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병드는 거야. 그리고 누구 고생시켜? 엄마 고생시켜. 예. 그 잡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 거짓을 믿게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조리 있게 확실하게 얘기해도 강의 들을 때는 뭐예요? 방구석에 가면 뭐예요?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잡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이게 긍자 맞습니까? 네, 긍정적. 전 이게 발을 정자인 줄 알았더니 저거더라고요. 긍정적. 이 긍의 이 긍자가 무슨 긍자입니까? 예? 네? 추궁할 긍. 수긍할 긍. 아, 네. 근데 이 긍자의 뜻을 제가 좀 오늘 찾아봤어요. 수긍하긴 하는데 어떻게? 즐거이 수긍한다. 예, 즐거이, 예, 기꺼이.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긍정적일 때 즐겁습니다. 그렇죠. 즐겁게.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할 때 그 부정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대박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착각이야.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면 부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은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야. 우진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암에 걸린 것이 지금 보면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루다 씨도 뭐 났어요? 대박 났어. 여러분들도 부디 대박 터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대박 터지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는 괌, 여러분 괌 말죠, 괌. 괌 주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의 조용한 모래사장에 오키나와에서부터 엄마 거북이가 일로 왔습니다. 뭐 하러 왔냐? 알을 낳으러 왔습니다. 왜 일로 왔게?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걔네들은 자기 태어난 데 와서 알랐습니다. 네. 연어도 어디 가서 알라요? 자기 태어난 데 가서 알라요. 내비 있어요? 내비 있어요? 없어요? 내비 없어요.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태어난 곳을 알고 가느냐 이거죠. 분명히 내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뇌를 다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보니까 그 뇌 속에 마그네타이드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띈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장을 이렇게 해서 간대. 그래서 알아서 간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가 있어도 못 찾아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차에는 비싼 내비가 달려있어. 뭐 60만 원짜리, 뭐 70만 원짜리 달아놓고도 사용할 줄 모르면 뭐요? 말장없고요. 여러분, 내비를 가지고 찾아가려고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를 어떻게 해요? 지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목적지를 입력시켜야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올 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5에 24. 여러분 혹시 저 뉴스타트 설악 리조트라고 쳐봤습니까? 그건 안 쳐보신, 저도 안 쳐봤어요. 나중에 한번 쳐봐야 되겠네.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 그게. 그래서 반드시 그거 쳐놔야 돼. 그러면 어디서 인식을 해요? 저 위성에서 인식을 하는. 그래서 위성이 오케이 거기 가려면 300m 앞서 좌회전하라. 그리고 쭉 가다가 지금부터 2.5km까지는 직진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회전하라. 뭐 이렇게 가르쳐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내비를 내비의 목적지를 인식 입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안 돼요. 여기 뭐 마그네 타이트라는 게 있다고 해서 목적지를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50일 전에 여기에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습니다. 50일 그러고 엄마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여기서 안 기다려요. 엄마 거북이 없어요. 오키나와로 가버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새끼들이 저는 이거 보고 저는 옛날부터 호기심이 많아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니까 뭐예요? 죽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치를 발견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치를 찾지 않더라고. 하! 그러고 끝이야.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삼촌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냐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외삼촌이 천재입니다. 천재. 어느 정도 천재냐면은 이제 부산에서는 경남고등학교하고 부산고등학교 항상 경쟁하거든요. 경쟁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서울대학 몇 명부터 나 이거요. 그러니까 주로 경남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많이 가. 그러다 우리 외삼촌이 부산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경남고등학교 약간 팍 죽었습니다. 왜? 우리 외삼촌이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들어. 공부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게 없어요. 책을 얼마나 읽는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왜 삼촌이 책 읽어보고 재미있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상고에 이거 있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외삼촌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냐니까 삼촌이 몰라. 몰라요. 야 삼촌도 모르는 게 이게 뭐란 말인가. 네. 이제 제가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최고 수준의 과학자 하버드 대학 가서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생명을 모르면 대답 못합니다. 자, 이것도 대답 못합니다. 자, 보세요. 어미 거북이는 여기 한번 와봐서 알지 모르지만 혹시나 알 수도 뭐요? 있다라고 알 리는 없죠. 그런데 알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들은 보세요. 저는 신기해 죽겠더라고. 얘들은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이거? 왜 신기해요? 신기한 이유가 뭐예요? 전 진짜 신기해. 왜냐면 왜 일제히 한 놈도 안 빠지고 바다로 가냐 이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 새끼들이면 어떻게 가겠어? 중구난 방이야. 바다가 있는 줄도 모르고 뭐 어딘지 모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팔방으로 헤어질 텐데 왜 얘네들은 한 놈도 안 빼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어디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바다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알라놓고 얘들아 깨면은 바다로 와라.
이런 걸 신비롭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의 우리들의 몸 안에는 전부 여러분의 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이를 뭐요? 이를 수가 없어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할 수가 뭐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 T세포는 암세포한테 가서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렇죠? 신비가 뭐예요? 신의 비밀 아닙니까? 구원모씨. 우리 구원모씨는 제가 제일 강적이에요. 강적. 제가 몇 개월째 아직도 쳐부시지 못하는 강강강. 자, 그렇잖아요.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비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비밀이야. 신이 하는 인간에게는 비밀스러운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걸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신비로운. 근데 정확해요. 얘네들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야지요. 그렇죠? 바다가 뭐 하는 데인 줄 모르면서도 가요. 여러분. 일제히 바다로 가요. 바다 가서 뭐예요? 모래 위를 갈 때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네. 기어가요. 여기다가 맨 앞에 가는 분은 철파닥하죠? 그럼 뭐 하게? 더 이상 이거 안 해요. 갑자기 뭐예요? 레슨 받았어요? 신비에서 이 모든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신비롭습니다. 신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모든 것은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롭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응? 병아리가, 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신비롭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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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개구리가 뭐예요? 살아나는 것도 신비롭죠. 왜 신비로워? 신이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이야. 우리 인간은 몰라. 참 재밌는 현상은 요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상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 새끼들 수영해서 어디로 가게? 목적지 어디게? 오키나와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잖아요. 전부 신비입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신비롭죠. 모르는데 갈 때는 분명히 GPS가 신호를 보내서 뭐예요? 이 거북이들 마그네타이트를 지시해가지고 오키나와로 보내. 그러니까 거북이 지가 오키나와로 갈 리는 뭐예요? 없죠. 누가 알아요? 하늘의 GPS. GPS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얘들 엄마는 어디에 산다? 오키나와에 산다. 그래서 얘들은 오키나와로 보내요. 얘들이 어떻게 오키나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가지고 예, 오키나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어가 다른 상어들은 이런 거 안 먹는데 이거 특별히 좋아하는 상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얘들이 그 상어 밖에 안 밖에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어. 이제 바다 속에 처음 들어왔어. 바다가 뭐 하는 데인지도 사실 몰라. 그런데요. 그 상어가 저쯤에서 나타나면 얘들은 이
이 애기 거북이들은 그 상어가 자기들을 잡아먹는 줄도 뭐예요? 몰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상어가 저 멀리서 나타났다 하면 딱.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헤엄을 안 쳐. 그 무슨 척한, 뭐인 척하게. 나무 토막인 척하고 동동 대신. 그럼 상어가 나무 토막이죠. 안 잡으면. 그래서 상어가 지나가 버리면 헤엄친다고. 제가 거북이 새끼면 참 궁금하겠어요.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런 거 생각하게? 신비로운 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지.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암세포 생겨도 여러분이 죽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오렌지를 하나 먹어도 여러분이 인슐린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생명파가 가서 언제 인슐린 유전자를 켜야 되냐?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탁 들어갑니다. 한참 헤엄쳐는 오키나와로 가. 오키나와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안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암 낳는 걱정하지 마시더라고. 얘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지금? 이러면 못 가오기로. 일로 가는 거 맞나? 아니, 일로 가보자. 이러다가 목적지에 도달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다 보면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근데 배가 고픈데 뭐를 먹어야 될지 뭐요? 몰라요. 뭐를 먹어야 될지. 자기들이 먹을 게 뭔지 몰라요. 엄마가 뭐 바다에 가거든. 그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한데 뭐 눈앞에 뭐 슉슉슉슉 하고 뭐 물고기도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겠어. 생전 처음 본 것들. 근데 하나도 입맛이 안 땡겨, 그런 거는. 그리고 입맛이 땡겨도 너무 빨라서 잡아먹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수천 마리의 뭐예요? 동글스러운 뭐예요? 희끄무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파리. 해파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거북이 새끼들은 일제히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알고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태어나면 뭘 먹도록 미리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하고 이 거북이나 이런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안 살 자유도 있어. 그러다가 혹시 병 나면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면은 헷갈리면은 설악산에 들렀다가 돌아오라. 아시겠죠? 예. 네. 다 그런 섭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파리 먹. 그러면 어느 정도 해파리를 먹는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해파리 안 땡겨져 있어. 응? 그 다음에 뭐 먹고 뭐 먹고 다 정해져 있어. 얘들이 알아서 먹는 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암이나 모든 당뇨나 이런 모든 병을 고쳐드리기 위하여 뭐만 하라는 거요? 예? 뉴스타트 하고 노래하고 웃어 박수치고 웃고 노래만 하고 있거라. 내가 알아서 뭐요? 다 속에서는 너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사들이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이제는 누구 차원에서 해야 돼? 신비로운 차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인간적인 유치한 차원 저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이렇게 미물인 거북이 새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늘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치유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지에다가 과학 잡지죠, Science News 표지에다가 등장시킨다. 와, 놀라운 광경이야. 사막에 사는 방울뱀. 아주 독성이 강하고 방울뱀 이 다람쥐에서 훨씬 큽니다. 이 다람쥐 입을 쫙 벌리면 이 다람쥐 한 입에 들어가요. 이 사막에서 사는 이 방울뱀들이 가장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땅굴 다람쥐입니다.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아. 그래서 이 방울뱀에 딱 물었다 하면 즉시 뭐가 몸속으로 들어가요? 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즉시 신경마비가 돼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 방울뱀이 얘를 물었는데 이 다람쥐를 물었는데 어떻게 된 판지 안 죽어 이 자식이. 신비로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독이 들어갔으면 죽어야 돼요. 독이 안 들어갔을 리도 뭐예요? 없어. 근데 안 죽어. 왜 안 죽게? 이 다람쥐 몸 안에 항체가 생산되어 있는 거예요. 독소가 들어오면 그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어 있어. 당뇨병 공부했죠. 운동 안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그러면 뭐가 생산돼? 덥게. 그래서 당뇨병 걸리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덥게 생산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야. 왜?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덥게라도 만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초인종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왜? 나중에 사용해야 되니까 덮어놔야죠. 그러면 당뇨병 낫는 방법은 간단하죠. 운동하고 뭐예요? 뉴스타트 하면 하나님이 아 이제는 덮어놓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거 치워주는 거예요. 신비의 차원에서 여러분은 낫게 되어 있지 인간 기술 차원에서는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자, 이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방울뱀이 이게
안 죽고 오히려 자기를 문 이 방울뱀을 공격을 하려고 물라고 달려드니까 이 방울뱀이 토 끼고 있어.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이 다람쥐는 뭐를 하고 있겠구나? 새끼를 키우고 있겠구나. 누가 알고 다 해줘요. 사실 여러분, 모든 다람쥐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누가 다 죽어요? 방울뱀 다 죽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럼 생태계 다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어떤 놈은 뭐요? 이 엄마가 죽으면 그 지역에 다람쥐의 생태계가 무너지겠다. 그럼 보호하는 겁니다. 예. 신비롭죠. 이 신비야. 자, 이것도 사이언스 뉴스. 예. 매주에 그 주에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발견, 발명 이런 걸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Changing sex. 성이 변해요. 바다 한가운데 성이 변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얘는 수컷입니다. 수컷. 저는 얘를 상당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암컷 12마리를 그렇게 말썽 없이 거느려.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마리 수가 부럽다는 거 절대 안 해요. 아니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한 사람만 해도 버거워. 그렇죠. 버거워.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집 사람이 특별히 버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 집 사람은 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교사 중에 어떤 교사냐면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학교 교사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대요. 그때 그 나이 때 애들이 제일 말 안 든다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철이 조금 드는데 그 중학교 훈육 주임을 했어요. 그 저는 만년 중학생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저는 하루 종일 훈육을 저는 평생 중학생이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이 수컷이 12마리의 암컷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컷을 싹 제거하고 나면 암컷 1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세상에. 세상에. 근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파를 다 배웠어. 그렇죠? 생명파 들어와서 뭐 해줘요? 네? 며칠기 붙은 거, 노란 거 붙은 거 뭐요? 떼서 유전자 뭐요? 키는 거 하잖아. 키고 끄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몸 속에도 우리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 있어.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생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간 경화가 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남성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고 또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면 간에서 파괴가 돼야 되는데 간이 여성 호르몬 파괴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복수도 차고 유방이 올라와요. 이렇게 여성처럼 변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요, 다 여성 유전자, 수컷 몸 속에 여성 유전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 몸에는 수컷 유전자는 켜져 있고 암컷 유전자는 뭐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컷이 없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가만 놔두면 뭐예요? 멸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태계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컷 12마리 중에 한 마리만 딱 골라가지고 켜져 있는 암컷 유전자 꺼버리고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 켭니다. 그러면 72시간 이내에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요. 그야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이해를 못해서 비밀이라고 B자를 붙인 것뿐이지 신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고 신은 당연히 뭐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신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신이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 자, 이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니까 여러분 염려들 하시지 뭐요? 병원서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시지를 뭐요? 마라. 충청도 사투리 하면 염려허들 말어. 그런데 네. 이재숙 씨는 충청도거든요. 야, 충청도 안 같아, 그렇죠? 저게 어때 뭐 양반 같아요. 주책인데. 그 뉴스타트 하면 충청도라도 주책이 됩니다. 한번.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 신의 정상적인 행위,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신의 행위는 여러분 몸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서 거부할 수 있어요? 잡신을 받아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잡신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내한테는 안 일어나.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 바보야. 너는 똑똑하잖아. 너처럼 똑똑한 애가 어디 있니, 세상에. 예. 네. 은근히 올려주는 척 하면서요. 그런 거는 너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그냥 기적이야,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야. 설명할 수 없긴 왜 설명할 수 없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면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인정하면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쫙 실타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은 여러분을 낫게 해주고 싶은데 얘들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신이 해주는 것을 거부할 수가 뭐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거부해오던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빌고 빕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하게 하는 세력과 투쟁을 해야 돼요. 나를 못 믿게 하는 세력. 박사님 말씀 다 맞는데 뭐가 안 꽂혀? 필이 안 꽂혀.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뭘 하시라? 기도하시라. 교회 오란, 교회 나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기도. 기도하시면, 내가 그걸 다 확실하게 필이 꽂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그 신비를 신비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간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으면 확실한데 왜 이렇게 믿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에 이 아물라물하던 머리를 쫙 풀어줍니다. 아, 머리가 말. 그때 뭐 내린 거요? 신 내린 거야, 그게. 그럼요. 정신 내린 건다. 잡신, 주로 신내림이란 건 잡신 내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 내림을 한번 다 받았나. 우진이 정신 내림 받았어. 저는 어디를 가도 자꾸 그 분위기에 잘 어울려주면서도 내 자신을 그 분위기에 팔아넘기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분위기에 나를 어떻게 해요? 팔아먹지 않을 힘도 있어. 그런 것을 영적 파워라고 그래. 그런 파워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는 신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몸 속에는 신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강의 듣는 중에도 신비로운 현상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해보자 이 말입니다. 아, 참 감사하다.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 부정적인 잡신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사망파, 그것을 사각이라 그래요. 뉴스타트에서는 생명파가 집어넣어주는 긍정적인 생각, 진리의 생각을 우리는 그것만을 무슨 각이라고 그래요? 예? 네, 생각이라고 부른다. 생각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생명파에서 오는 거죠. 생명파. 생명파가 생각을 주고 사망파는 뭘 줘요? 사망파는 뭘 줘요? 네, 사각을 줍니다. 사각이 이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 네. 나는 안 나올 거야.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루다시 같은 이거는 말기 중에 말기요. 그런 걸 뭐 기가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루다시 차원은 그 차원은 1기, 2기, 3기, 4기도 아니고 그런 기는 죽기예요. 죽기. 그건 죽는 기지. 금방 죽는 기요. 그 죽기라도 살아나는데. 그렇죠.
그런 죽기에 처한 사람이 내가 이래서 살아났다. 이래도 이 잡신이 쭉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게? 참 좋겠다. 참 좋겠다 해서 끝나. 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 희한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한테도 뭐예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이 아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걸 물리치라 이거야. 그거를. 예? 그거를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각이 들어올 때 예?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예? 하시라고 이제 아시겠죠? 예.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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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가 뭐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막 걱정거리가 막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래?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못 자. 막 사각이 막. 그럼 어떤 경우는 피곤해서 잠 들었는데 한 시간 반쯤 자고 나서 막 꿈에 막. 그럼 벌떡 일어나. 그럼 막, 그 꿈 생각하고 있으면 방 꼬박 새.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자. 벌떡 일어나서 뭐, 기도 딱 하고, 딱 일어나서 뭐요? 걱정. 호텔방에서 혼자 캄캄한데. 병신 달밤에 뭐요? 예, 네. 잡심이 뭐라 그래요, 내보고? 그것에 지면 안 돼. 시끄러워, 새끼야. 네? 그것이 인간의 위대성이요. 위대한 거는 별거 아니요. 잡신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잡신보다 잡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탁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재워주십시오. 하나 우리 애들 하나님께 뺏깁니다. 다 이러고 이제 들어놓아. 그럼 아침에. 아침에는 뭐, 감사합니다. 예? 내가 잔 거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줬어. 이래서 감사의 생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맛을, 이런, 신비의 맛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요,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풀립니다. 결국에. 여기 짤막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내죠. 자, 예를 들어서 수미하고 나하고는 별로 사이 안 좋아. 수미가 날 별로 안 좋아해. 실제는 안 그렇지만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자. 수미는 상구 별로 안 좋아해. 상구는 미희하고 친해. 근데 상구가 어느 날 설악산에 갔다 등산하다 길을 잃어가지고 막 물도 다 떨어지고 막 죽을 지켜. 막 돈도 한 푼도 없고. 근데 순미가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물을 싸가지고 여러 병 사가지고 봉지에 넣고 나와.
나오다가 만났다. 그래서 막 나도 수미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지만은 수미야, 수미야, 뭐 물 좀 줄 수 없냐? 수미가 얼굴 찡그리더니 주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주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다가 남은 거 이거를 주는 거야. 지가 먹다. 예. 열 받아 안 받아. 아무리 목이 말라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예. 집어 던져 버렸어. 목 더 말라 안 말라. 예. 씩씩거리면서 이제 내가 미희 만나. 너 왜 그러냐? 아, 목 말라 죽겠어. 근데 말이야, 내가 수미를 만났는데 수미가 물 막 몇 병을 싸가지고 나오면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 이거 먹다 남은 거 말았지, 이거 남은 거 주잖아, 지가 먹다 남은 거. 아 더러워서 말이야. 너 저 수미하고 친하다며? 그런 년하고 이제 그만 놀아.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간 거예요. 하더니 미희가 수미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 상구 만났다며? 상구가 너 아주 나쁜 년이라 그러더라. 그리고 너하고 앞으로 내보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미가 뭐라 그러게 그럼. 그 너무 새끼 이제 뭐 먹다 남은 거 주는 것만 해도 말이야. 감사하다고 그러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꼴도 뭐요? 보기 싫다. 보세요. 부정적, 틀림없이 부정적인 상황이요, 긍정적인 상황이요.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건 뭐예요? 하나도 없어. 오히려 사이는 더 나빠졌어. 근데 상구는 뉴스타트를 잘 했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그러는데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래서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수미가 먹다 남은 걸 주는데 네. 수미야 고마워. 집어던지고 싶지만 뭐예요? 잡신은 내보고 뭐라 그래요? 던져라. 정신은 뭐예요? 감사하고 마셔라. 집어 던지는 건 이건 뭐예요? 잡신. 그건 정신 없을 때 집어던져. 정신은 하나님은 나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뭐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아니에요. 뭐 범사란 게 뭐예요? 모든 경우에 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수미야 고마워. 이게 위대한 인간이야. 그럼 수미야 고마워 하면 수미가 찔리게 안 찔리게? 고마워. 고마워. 아이 너 아래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마셔 고마워. 수미야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서 수미는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아, 한 병 색을 줄 걸. 보세요.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돼요. 예. 박수. 예. 그러다 미힐 만난 거야. 아유, 이제 좀 살겠네. 그랬더니 왜 그래요? 아, 목이 말라서 길을 잃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수미를 만났거든. 그 수미가,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는데, 그걸 마시고 이제 좀 살 것 같아. 근데 상구가 그 말 할 때, 이거 남은 거 주더라고 말하고 싶게 안 싶게.
쉽기는 쉽어요. 왜? 잡신이 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근데 정신은 뭐라 그랬게? 그 얘기는 빼놔라. 부정적인 면은 뭐요? 빼라.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예. 그것이 수미라는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 방법이요. 예. 그래서, 야, 수미게 참 괜찮은 애들아. 미야, 가까이 잘 지내. 그래서 미가 금방 전화해서, 나 상구 만났다. 네가 물 줬다고 고마워하더라. 그랬더니 수미가 찔리게 안 찔리게. 그 수미가 혹시 상구가 뭐 다른 말은 안 하디? 무슨 말? 하다가 사실은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내가 먹던 거 지금 나온 거 줬어. 그 얘기는 안 하든? 전혀 안 하는데? 고맙게 안 고맙게. 고마워. 그게 바로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고마워. 그래서 그날부로 수미는 상구를 존경하게 됐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수미가 예, 생일날 선물도 붙여오고 그렇대. 그래서 긍정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수미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수미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제가 그랬어. 체질은 무슨 질이다? 성질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선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할수록 여러분 몸 안에서는 아무리 부정적인 암이나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중풍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박수만 치면 뭐 해요? 자, 함성하고 함께. 예. 자, 다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대로 긍정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 여러분 몸 안에서 하나님이 아 얘는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당뇨, 고혈압, 중풍, 무슨 암, 뭐 관절염, 뭐 건선, 뭐 어떤 병이든지 예. 긍정적으로 뭐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